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아비예요. 지금이 할 게임, 약간 공포감 조성 게임, 인사이드랑 약간 이런 거 비슷한 Burning Light, Burning Daylight, Burning 불탄다, Daylight 모르겠다. Daylight 그날의 빛, 그날의 빛이 불탄다 그런 느낌인가요? 아무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회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개 같은 그냥 가보자. 저 지금 W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It's time to 천... 아 꿈뻑꿈뻑.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별다른 거 아닌 걸 보고 계십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으앗! 가자. 나야 네오. 지금 3회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있지. 깨어나니까 여기였어. 나는 가상세계에서 파란 약이냐 빨간 약이냐 그거 먹고 현실로 돌아온 거지? 여기가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약간 매트릭스 마냥 사람들이 인간, 아니 기계를, 기계의 문명, 기계의 문화를, 기계의 산업을 발전시켜갖고 기계로 모든 걸 먹고 자고 살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기계들이 그거를 알아채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기계들이 인간을 장악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그 뭔가가 무엇이냐? 사육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간을 통해서 말이죠. 천우승이 뭐야? 매트릭스인가? 걸립니다. 헉! 참고로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안 도망가집니다. 크크. 여기도 보시면은 공기욕! 으악! 공기욕! 으악! 인간으로 패티를 만들고 있어요. 으악! 겁나 아프겠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알아채고 위기의식을 느낀 다음에 헛! 헛헛헛헛 도망갑니다. 지가 알아서 도망가요. 제가 1턴을 했던 이유, 여기서 버그가 걸립니다. 여기서 비벼봐.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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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 여기서 안 비벼진다고? 안 비벼지네. 아, 어쨌든 여기서 비비다 보면은 위로 올라가져요. 저 옆으로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니? 어, 안 나와져요. 안 나와지면은 게임을 다시 해야 되죠. 어쨌든 그렇게 1틀을 시도했었고요. 이런 게임에서도 버그가 걸리고 2트, 3트를 하게 될 줄이야, 제기랄. 들어갑시다. 헛! 잠깐만, 나 그래픽 최대냐? 이거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한번 눌러, 먼저 눌러보자, 여기. 분명히 안 열릴 거야. 그렇지. 이거 눌러봐요. 띵! 졸귀. 가자! 뉴트리만. 아, 이거 안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냥 가볼까? 그냥 가보자. 저거 누르면은 이게 문이 다 열리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기기 있죠? 그게 나를 쳐다봐요. 하지만 누르지 않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 안 되네? 열어야 되네? 이런 제길슨. 다시 가야 돼. 4트째. 이걸 4트를 한다고? 그럴 수 있어. 길 왜 이래? 예. 좋아요. 띵. 그럼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서 초점이 다 열리고. 어차피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헛! 야! 내 가슴팍에 뭔가가 있어요. 세모! 재활용인가? 으악! 도망갑시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 정확히 위험할 위험은 없지만요. 헛. 약간 게임이 인사이드 비슷한 거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근처에 있는 약간 그 사회 아니면 약간 이 배경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가면서 난 그냥 플레이만 하면 되는 거야. 퍼즐 이런 거 살짝 풀고 약간 머리 쓰는 건 많이 없겠지만 그렇게 여기 약간 이 사회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거지. 그 보는 재미에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넘어갑시다. 게임이 약간 인사이드 비슷한 것 같아. 인디게임이고 스팀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개 좋죠? 자, 이제 주인공은 힘이 겁나 세서 이 철조망을 그냥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냉동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겁나 추운 곳이죠? 주인공이 추워 죽을라 그래요? 아까 저거 봤었었죠? 뉴트로 모시기 모시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아까 오인패가 먹혀갖고 다시 껐다킨 건데 제게. 야 여기서 막 뭐라 하고 있어요? 조띠 조띠 아조띠 무슨 일이신가요 아조띠? 조띠 조띠 아조띠? 무잡시다. He will provide. Provide냐 provide냐 provide. 오! 으아! 아 이게 그냥 못 갔나 보다 여기는. 비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Burning Daylight라고 하는, 얘 죽었네? 신발 남기고 죽었어. 신발이라? 신발 먹었죠? 조띠 조띠 아 조띠 감사 땡큐베리 감사. 갑시다. 헛헛헛 별다른 거 없었죠? 다행이요. 오, 아, 또 추워. 아. 에이, 코난 범인은 어둡기라도 하죠. 얘는 그냥 벌거벗고 있는 네오입니다, 네오. 뭔가 일단 세상이, 야, 왜 이래? 언니? 무슨 일이요? 헛. 별다른 거 아니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여기가 기계가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회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트릭스의 현실 세계. 우와! Burning Daylight. 이게 오프닝이라고? 와. 순간 소름 돋았어요, 연출에. 좋아. 뭐, 일단. 영어를 몰라도 굳이 영어를 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인공 공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게임 중에 인사이드, 림보 이런 거 비슷한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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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쪽에 문이 있다고? 좋아요. 그냥 가면 되냐? 오 좋아. 아니 왜 벗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되나? 이런 애들한테? 상관없나? 나 어딨어? 아저씨 도와줘요. 아니 나 이게 벌벌 추고 춥고 배고프고 졸립고 지금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냥 본체만체 그냥 관심이 없나봐. 아니면 내가 생존자라서 그런가?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도 가까이 가면 그래도 뭐 X키드 뭐 활성화되는 그런 키가 있는데 여건도 지금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위쪽에 발판 떨어져 있는 거 저 뭐 있나? 힌트인가 저게? 어허 어허. 이거 뭐라고 적혀 있는 겁니까? 이 H was hell. 해 하래 모르겠다. 설마 옷 입고 올라가나? 오케이. 드디어 옷을 입는군요. 추삼 추삼. 아니 니마. 꽉. 어 옷을 입었다고? 그 와중에? 바지는요? 팬티는요? 양말은요? 야 지하철 노선도. 우리나라 아니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지만 우리나라 아닌 거. What the fucking man. 도망갑시다. 아니 어차피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데일라이트. 데일라이트 뜻이 무엇일까요? 와 연출 좋다. 게임 장난 아닌데요? 이것도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 여기가 지금 62번입니다. 62번. 다른 게임에 있던 비교해보면은 약간 그 번호에 따라서 이 배경, 장소, 뭐 하는 곳인지 그런 거를 유추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같습니다. 야, 렉 걸리는 거야? 뭐야, 이거? 렉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흑흑흑. 할머니, 괜춘? 저 바지 좀요. 저 지금 완벽한 지금 성 범죄 변태로 지금 낙인 찍힐 것 같은데, 그냥 있으면은. 여기가 맵이 넓어갖고 프레임 드랍이 있나 보다. 다른 건 렉은 걸리는 거 없습니다만. 여기서 좀 약간 프레임 드랍이 있네요. 조작감이 좀 이상해. 괜찮아. 뭐요? 아저띠! 야, 다리. 잠깐만. 다리 겁나 가늘어요, 이분? 못 먹어서 그런 거야? 능구렁이. 쓰러질 수도. 바지 뺏어! 보면은, 그, 쌍둥잎 식물 같이 저렇게 생긴 그 모양들 좀 많이 있죠? 뉴트로 모식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인간을 재활용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까 막 인간으로도 막 패티 만들고 그랬어요, 패티. 저기가 뭔데? 들어간! 엥?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게 내 가슴팍에 그 모양이 있어요. 저게. 오케이, 프레임 다시 돌아왔고요. 아직도 하이 실종이고요. 노팬티, 노팬츠. 세상에. 여기는 인간들은 왜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얘는 왜 갑자기 가다 말아? 물 있어서 그런가? 물? 자, 여기 물 있는 것 같아. X 눌러봅시다. X. 띵! 오. 와씨. 변기 물 내려가듯이 내려가네. 크, 기분 좋군. 바지 깨 또! 아닌데? 뭐죠? VR? 갑자기? 자, 배터리가 부족해서 배터리 채워달라고 합니다. I want a battery. 아, 갑자기 왜 VR을 여기서? 엥? 그래, 발전기 돌리면 되겠네. X 눌러봅시다. 아니다. X가 아니었었군요. 이런. 여기가 길이 아니라고요? 여긴가요? 여기네요? 길을 찾기가 되게 좀 난해한 것 같아. 여기가 길이라고? X. 오케이. 껐네? 뭐라고 했습니까? One problem today. 오늘의 문제.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다시 되돌아가면 되는 것인가? 여기였나? 아니군요. 못 돌아가요? 이거인가? 이거다. 띵. Well done, baby. 잠깐만. 근데 이거 키고 저거 끄고 굳이? 이러면 됩니까?
어? 됐네? 엥? 오오오오오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장면 못 봤어요? 방금 뭔가 짠! 한 1프레임 정도 딱 뭔가 딱 뜨고 지나갔었는데 재활용 맞네. 재활용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 뒤에 있는 게 일본 카타카느냐? 딜리셔스? 인간은 맛있다. 24 hour, new truman, healthy, vegan and delicious. 조심하라고? 걸리면 죽는다고? 뭐니? 핫! 핫둘! 핫둘! 지금부터 팔벌뛰기 10회, 10회 실시한다. 우악! 오! 저거 뭐야? 쳐다보네 저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선을 못 넘어가. We are almost home. 아까 62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24, 22, 23, 24. 와 1번부터 쭉 있네. 진짜 약간 느낌이 뭐야? 눌러요? 눌러요? 띵. 엥? 눌러요? 띵. 엥? 아무것도 아니군. 1번 눌러봐 그럼. 어, 야, 저 위에는 뭐 하냐? 왜 VR을 쓰고 있을까? 내용을 약간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다른 애가 그거 있었었죠? 또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 내려가는 거야? 아니, 내려가지 않겠어. 25번으로 점프했네요. 점핑! 예. 오! 27번. Don't. 바지 있다. 바지. 바지 아니라고? 이건 뭐야? 엥? 야, 팔, 왜 그래요? 팔 꺾였어요? 오케이. Hey there. 바지 드디어 입었다. 이런 개 같은. 좋아요. 맞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 이거 뭐예요? 뭐니? 가상 세계? 어? 띵. 따로 되는 거 없고. 마음 같아서는 이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가면서 좀 뭔가 못 먹었던 거를 아니면 못 봤던 것들을 봐야 되네요. 게임이 그렇네요. 눌러봐. 혹시 모르니까. 그냥 있으면 얘가 안 보이나 봐. 그러고 보니까. 어, 맨 처음에도 얘가 그 어떤 거 누를 때도 이렇게 막 그 벽을 쓰다듬으면서 들어갔었거든요. 이렇게 벽을 약간 쓰다듬어 이렇게. 자, 내려갑시다. 아, 벽을 쓰다듬잖아. Let's hit the town and collect some coins. Collect some coins. City. 어떤 세계라고 해야 되나? 고글이 가상세계고 고글 벗으면 현실인 거지. 여태까지 봤던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다 지켜보고 있고. 저 뒤에 있는 애 뭐냐?
가면 쓰고 있죠? 카메라 쭉 가봐요. 한 걸음요? 죄송합니다. 기계가 나를 감시하는 사회. Sunshine every day.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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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내가 이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나? W, F, Tab, Space, Enter. 어, 되는 거 없어요. 일단 이대로 쭉 가야 되는 것 같아. 계단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알았다. 오, 여기네. 오아시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것도 게임의 일종인 것 같아요. 펀치 빵. 우와, 64원? 벌써? 이게 다 가상세계 아니야? 프레임 드랍 개쩔구요? 무슨 세계, 무슨 세계, 세계관이 어떤 건지는 좀 궁금하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감이 안 잡혀. 맨 처음에 얘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든 살아나가지고 지금 다시 인간 세계로 녹아든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이것 다 먹어줍시다 그냥. 뭐. 뉴트리 콜라. 콜라. 톡촉촉. 뉴트리 콜라. 사과 톡톡톡. 초피카나. 오, 야, 뭐야? 음식리 물건. 음식리 물건. 오, 한글 반가워요. 음식리 물건. 뭐지? 좋아. 가보자. 계속 감시하고 있네, CCTV가. 뉴트리 콜라. 재활용 콜라. 사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인간 갈아서 먹는 거였었던 거임. 인간은 좋은 영양소 공급원입니다. 으악, 세상에. 야, 얘 밀어봐. 안 된다고? 알았다. 사비트, 아까도 버거 걸렸었죠? 이런 거 잘못하면 또 버거 걸릴라. 또 조심합시다. 얘가 기계들한테서 탈출을 했는데 계속 기계들이 날 감시하고 있는 거 보면은 오? 뭐죠? 내가 방금 딱 껐는데? VR을 끄면은 저렇게 없어지는 거고 현실이 된 거, 현실. VR 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재활용 통. 들어가 보자. 없다. 오씨. 뭘 웨스턴이야? I hour 100% 코인. 돈 100개 있어야 돼. 음식과 물건. I wanna food and object. 아직까지는 되게 정상적인 그런 맵인데요, 지금?
와, 딱 봐도 푸드코트 그런 느낌이야. 쭉 가봐. 아이고, 프레임이다. 왜 이래. 100원. 한번 저거 뭐 먹으러 가보자. 저쪽에도 또 히히히 걔 있죠? 나 어딨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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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안 가져요? 나 어딨냐? 얘 뭐하냐? 야, 올라와봐. 아니, 이쪽 길이 아니야? 섬이 갇혔어요 지금? 아니씨, 안 올라가지는데? 와, 저 창문 뒤로. 야씨, 가자. 아이 원 음식과 물건. 여기 있는 사람들 많다. 좋다. 101원. 막 조작감이 좋지 않아. 괜찮아. 그래도 이게 무료 게임이요, 님들. 뭐야 이거? X. 뭐니? 일단 101원 맞아 먹고요. 저것도 약간 게임하는 그거 있죠? 밑에 있네. 밑에 하고 올라가 봅시다, 그럼. 야, 자식아. 내가 죽방을 좀 겁나게. 예. 103원이면 이런 번거 아니냐? 사실 얘도 알고 보면은 계속 이렇게 알바하는 거죠. 가면탈 쓰고 VR로 가면탈 쓴 다음에 한 대 맞으면은 돈을 하나 떨구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돈 벌기 정말 힘듭니다. 오케이. 아니? 섹시 뮤직? 와? 이거 괜춘? 어? 괜춘? 저거 그거예요. 오파이? 원펀맨 사이타마 형이 입고 있는 티셔츠 오파이? 어? 아니? 형이? 형님? 나는 형이. 으악. 오! 씨발, 나 죽방 맞는 줄? 야, 저 위에 정원판 봐봐. 저거 그림자 복도 아닙니까? 으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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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냥? 엥? Frank, what are we doing here? We should go back to the sexy place. There's nothing this way. 현혹하네. 내가 지금 끼고 있는 VR이 현혹하고 있어. Back to the sexy plate.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해. 이곳으로 올 이유가 없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Already? 방금 아니에요. 이게 원래 정상이 아닌데. 오씨, 놀래라 씨. 왜 갑자기 그게 꺼졌었을까? 맨 처음 분위기랑 사뭇 굉장히 다른 분위기였었어요. 오, 슈동탱, 슈볼탱. 으악! 뭐니? 재단. 나 어딨어? 나 움직이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떨어져, 여기서? 아, 내려가는 거구나, 계단. 봐봐, 저렇게 약간 기계에다가 막 숭배하고 그러잖아. 걸리면 안 되나 봐.
삐. 그리고 왠지 습격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었어? 나 보는 거 아니지? 어, 이쪽 사이로 안 들어가져요. 락 프레임 드랍. 락. 씨, 무슨 소리야? 형님들? 뭐니? 어? 사람들 다 모여있어 여기서. VR 체험 중이신가? 아니면 주름당하고 계신건가? 아니면 사실 얘들도 약간 그 인격 차, 에너지원이었던 거임. 인간의 지식을 힘으로 하는. 펌프질이야. 아, 무슨 한번 가보자. 딱 가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아까 내가 이 표시 보고 들어가려다가 떨어졌잖아. 뭔가 이끌리는 게 있는 것 같아. 얘만 있나? 그러고 보니까. 오, 뭐 나왔어. X. 오니. 용광로다. 떨어지자. 오씨, 눈맛이야. 다른 거 없나요? 뭐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제 본체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까 그 펌프 가운데 기둥? 펄스 캐논? 펄스 가운데로? 와, 설마 떨어지냐? 으악! 떨어지기 싫어요! 아, 어, 힘들어. 가자. 이쪽 부분이 맨 처음 시작했던 데이라이트 그 메인 화면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 예스. 마이. 자, 드디어 내 인상착의를 제대로 볼 수 있겠군요. 나는 눈이 없습니다. 어쩐지 안 보이는 척 하더라. 왜요? 힘들어요. 꺼라고 이거? 알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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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게 뭐야? 창고냐? 티라노사우루스. 아누비스. 얘 뭐야? 세트냐? 아누비스? 파라오? 오, 너무 예뻐. 오, 이런 곳에 이런 게? 자, 잠깐만. 요거는 이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이건 비너스 그거고. 이게 뭐였지? 아씨, 기억이 안 나요. 뭐니? 아, 저게 뭐였지? 아무튼 그림 같은데? 아씨, 내가 맨 처음 봤던 약간 천국 비슷한 그런 곳이야. 맨 처음에 천국입니까? 이곳은 천국입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었죠?
여기가 천국이다. 지금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아. 나쁘지 않아. 찰박찰박찰박찰박찰박 떨어지나 이거? 아니군. 돌고래, 향유고래, 흰수염고래. 와. 이거 뭐야? 되게 궁금해진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되게 궁금해져요 지금. 얘는 어쩌다가 여기로 들어오게 된 건지, 여기 시설은 어떻게 된 건지. 어? X 띵. 와우. 띵. 이게 모양이 다 다른데? 와, 갑자기? 야, 처음이랑 너무 분위기가 비교됐는데요? 상상이 안 돼. 지금 갑자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너무 이게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여기가 관인 건가? 이제 본체로 온 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기가 매트릭스 같은 거지, 매트릭스. 이런 데서 다 인간을 사육하고 있었던 거지. 태아도 있고, 인간. 인간, 인간. 어우씨. 엑스 눌러봐. 뭐 왜? 오! 아, 얘도 가슴팍에 뭐 있네, 저거. 가슴팍에. 나도 가슴팍에 이거 있었죠? 뭐니? 어이? 빨리 내려갔어요? 어, 여기 한번 가보자. 막혀있다. 가자. 좌우 정면 없고, 없고. 뭉쳐있는데? 띵 띵. It's me. 얘가 선택받은 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야. 얘가 사실 뭔가 있어. 주인공이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 문명의 신복이라든지. 그 와중에 스텝. 분위기 좋아. 나쁘지 않아요. 이 분위기가 언젠가 갑자기 흐트러질 거라는 생각에 우선 의심부터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야? 천국의 계단이야? 진짠데? 주인공 체력도 좋아요. 와. 사과랑. 어? 저절로 움직여요? 할아버지? 마이 파더? 파더? 설마? 안 움직여져. 여기들 왜 이렇게 다 벗고 있냐? 부들부들. 어? 설마?
내가 다음 지도자야? 사과. 오? 슈벌? 설마? 엔딩? 독사과 엔딩 아니야 이거? 사과 먹고 바로 죽는 거 아니야 이거? Supervising teachers.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의자에 앉았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었을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의자에 앉는 거를 못 앉아봤고 일단 사과를 바로 먹었는데 바로 그냥 엔딩이 나오네? 2019년 놀래라 씨 뭐니? 뿅! 애니메이션 워크샵 유니버시티 컬리지. 사과 계속 먹고 있어요. 끝나네. 챕터 오니? 이게 왜 얼락이야? 이게 왜 얼락이야? 뭔가 더 있나? 자, 우선은 그러면은 꺼보고 한번 봅시다. 우리 나와주세요, 형님. 우리의 Burning Daylight 없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어떠한 내용인지 보고 싶은데요. 보자. 그냥 한번 지금 딱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네이버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야.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OST와 연출이 이뻐서 뭐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달렸다. 예술게임? 뛰는 게임. 어허, 뛰는 게임. 메이즈러너. 연출이랑 분위기, 노래 힐링되는 듯 하면서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막 잔인한 장면도 되게 많았었죠? 사람 때리고 다니고, 사이버펑크 배경 너무. 그리고 좀 마지막에 어느 의자에 앉아있는 주인공과 똑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내려다가 죽는다. 나도 그 의자에 앉고 끝난다. 의자에 앉고 끝나거나 사과를 먹고 끝나거나. 또 어떠한 결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시작했었을 때 그게 있어요. 다시 시작하니까 도중에 그 자물쇠로 막혔었죠? 그게 약간 분기점이 있다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방금 아까 내 가슴팍에 그 세모 있었던 것처럼 그 어떤 시험관 안에 있었던 애들 딱 버튼 하나 누르니까 걔를 내보냈었죠? 그거를 내보내냐? 안 내보내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애니도 달라질 것 같고. 어떠한 내용인지는 우선은 각자 잘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위기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인사이드나 림보 이런 것처럼 약간 그 어떤 스토리까지 같이 가미되었으면 되게 나쁘지 않았을 그런 게임 같습니다. 아무튼 내용을 알면 더 재밌었겠지만 몰랐죠? 크크. 재미가 있었습니다. 뭐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